자, 기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종합원가 계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첫 번째, 단일 종합원가 계산. 단일 생산 공정이 단일 공정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사용. 예, 맞습니다. 2번. 조별 종합원가 계산. 종류가 다른 다양한 제품을 연속 대량 생산하는 기업에서 사용. 예, 맞습니다. 종류가 다양하다고 해서 조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 성격, 규격 등이 서로 다른 제품을 주문에 의해 생산하는 기업에서 사용. 3번은 틀렸습니다. 3번의 설명은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지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개별 원가 계산.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은 제조 공정이 2개 이상의 연속되는 공정으로 구분되고 각 공정별로 해당 공정 제품의 제조 원가를 계산할 경우에 사용. 이렇게 나와야지 맞습니다. 보기 4번 연산품 종합원가 계산 동일한 공정 및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생산하되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사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름을 정제해서 시발유, 등유, 경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걸 연산품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2번 다음은 종합원가 계산에서 원가를 기말 제공품과 완성품에 배분하기 위한 절차이다.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종합원가 계산의 절차를 잘 파악하시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절차를 다시 한번 말하면 첫 번째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고 두 번째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고 세 번째 배분할 원가를 요약한 다음에 네 번째 단위당 원가를 구하고 다섯 번째 기말 제공품 원가와 단기 완성품 원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순서대로 배열하면 얘가 라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가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가 4번이 되고 마지막에 다가 5번이 되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라마 나가다.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선입손출법과 평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선입손출법은 단기거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고요. 평균법은 전기 단기거 합산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1번 기초 제공품이 없다고 하더라도 평균법과 선입손출법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두 방법의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 선입과 평균의 차이는 기초걸 빼느냐 더하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기초걸 합산하느냐 아니냐 빼느냐 이런 차이죠. 만약에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두개 결과값은 같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이해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나머지 보기 보죠. 평균법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때 기초 제공품을 단기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거 포함해서 하는 거죠. 3번. 원재료의 단가를 산정할 때 선입손출법을 사용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종합원가 계산 제도 적용 시 평균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예. 4번. 평균법 적용하여 완성품 환산량은 선입손출법 적용하여 완성품 환산량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입손출법은 기초 제공품을 빼는 거잖아요. 완성품, 평균법은 안 빼는 거고. 따라서, 만약에 기초 제공품이 보기 1번처럼 없다면, 둘은 같아요. 근데, 기초 제공품이 있다면, 선입손출법이 항상 평균법보다 작겠죠. 그래서 평균법은 거꾸로 써놨으니까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으로 당월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당월 제품 제조 원가는 당월에 완성된 완성품 원가를 말합니다. 완성된 거 얼마냐? 이거죠. 단 재료는 제조 착수 시에 전부 투입.
100% 투입됐고 가공원가는 제조 진행에 따라 균등하게 소비된다. 이 퍼센트만큼 가공된다 이런 말입니다. 당월 제품 제조원가, 완성품 원가를 구하려면 공식을 외우셔야 되는데요. 그 공식이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말하면 완성품 수량 곱하기 단위당 원가. 두 번째는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돼요. 기초, 여기는 이제 올초가 되겠죠? 예. 기초 제공품 플러스 단기 소비액. 이걸로 말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말해요. 단기 총 제조 원가. 여기다가 완성이 안된 긴말 제공품을 빼면 이거 완성된 게 나와요. 둘 중에 하나로 계산을 해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두개다 계산하려면 단위당 원가를 알아내야지 구할 수 있어요. 단위당 원가를 구해야지 두개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당 원가를 구하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균법의 단위당 원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평균법의 단위당 원가는 기초에 투입된 기초 제공품에다가 단기에 투입된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소비액,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단위당 원가가 나와요. 전기가 합산해서 평균 내는 거니까 얘는 당울이라고 그랬으니까 전월가 합산해서 평균 내는 거죠. 예. 이 완성품 환산량은 또 공식을 또 외워야 되는데요. 완성품 환산량은 평균법이 완성품 수량에서 그 다음에 기초고 안 빼잖아요. 예. 평균법은 완성된 수량에서 기초고 작년 거안 빼요. 즉 여기는 한달 단위로 말하니까 저번 달거안 뺀다고요. 예. 평균 내야 되니까. 그래서 기말의 제공품 환산량. 여기서 말하면 이제 당월 제공품 환산량이 되겠죠. 그러면 공식을 몇개 외워야 돼요? 완성품 환산량 공식 외워야 되죠.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 공식 외워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완성된 거 구해야 되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공식을 외워야 되잖아요. 완성품 원가의 공식을. 세 개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빨리 풀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이걸 계속 숙달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빨리 풀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먼저 완성품 수량은 여기 나와 있죠. 2500. 2500. 이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는 두개다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먼저 재료부터 구해보면 완성된 수량 2500. 그 다음에 가공 쪽도 구해보면 2500 플러스 플러스. 기말에 완성이 안된 거는 올말 제공품 수량이니까 500, 500. 재료는 전량 투입됐으니까 100%. 가공은 진행에 따라 균등하다고 그랬으니까 40%. 이렇게 하면 얘가 3000, 얘가 2700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 이두 개를 가지고 단위당 원가로 넘어가죠. 단위당 원가로 넘어가요. 그러면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려면 재료비하고 가공비 따로따로 해야 돼요. 재료원가, 가공원가. 그래서 두 번째 재료원가하고 가공원가로 나누어서 단위당 원가로 구해볼게요. 단위당 원가 계산 과정에만 신경 쓰세요. 예. 자, 첫 번째
자, 재료 쪽부터 보면은요. 기초 제공품, 5초 재료를 말하죠. 4만 플러스. 그 다음에 단기 소비액 38만 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재료의 수량 3천. 그 다음 가공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7만 더하기 25만 4천 원. 2700. 이렇게 다값 구하면 단위당 원가가 나와요. F140, 120. 자, 마지막 최종 완성된 거. 당월 제품 제조 원가, 즉 당월의 완성품 원가는 두개 중에 하나를 대입하면 돼요. 두개 중에 하나를. 예, 이거에다 대입하셔도 되고 여기다 대입하셔도 됩니다. 자, 1번에다 대입한다는 가정하에 먼저 보면 1번 쪽으로 해봅니다. 완성품 수량은 완성된 수량은 여기 보시면 2500개 완성됐으니까요. 2500 곱하기 단위당 원가 재료 140에 더하기 2500, 그 다음에 가공 원가 가는 거죠. 단위당 가공 원가는 1200, 120, 이렇게. 자, 곱하기 먼저 하고 더하기 해야 돼요. 그러면 65만 원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하던지 또 하나. 기초 제공품 플러스 단기 소비액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도 있으니까 저걸 하려면 기초 제공품은 두개다 말하는 거죠. 4만 원 더하기 7만 원, 11만 원 플러스 단기 소비액, 단기 총 제조 원가, 이게 두개 더하는 거죠. 38만 원에다가 25만 4천 원 하면 63만 4천 원. 자, 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에 완성이 안된거 하는 거니까, 기말이 완성이 안된 거는 단위당 원가를 알아야지 알수 있으니까, 기말이 완성이 안된거 구하려면 첫 번째 완성이 안된 수량이 500개죠. 제로부터 하면 500개, 제로는 100% 됐으니까 곱하기 제로에 단위당 원가 140원에다가 더하기 이제 가공 500개 곱하기 40% 곱하기 가공 125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 둘다 6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안은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의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재료원가의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8만 단위이고 평균법에 의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10만 단위이다. 가공원가의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6만 2천 단위이고 평균법에 의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7만 단위이다. 이 경우 주식회사 대안의 기초 제공품 완성도는 얼마인가? 자, 이 문제 풀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게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차이는 뭡니까? 기초 제공품입니다. 작년에 완성이 안된 것을 빼느냐 포함시키냐 그 차이죠. 빼는 거는 선입선출법이고 포함시키는 거는 평균법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 알면 되는데요. 그 차이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기초 제공품이 완성되는 기초 제공품 수량, 완성이 안된 수량에다가 완성도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 완성도 몇 퍼센트인가? 그럼 뭘 알아야 돼요? 기초 제공품 수량부터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재료 쪽부터 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에 의해 완성품 수량을 계산하면 8만이고 평균법에 의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10만 단위이 돼요.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두 개가 똑같아요, 여러분. 금액이 똑같이 나온다고요, 이게. 근데 기초 제공품이 있으면, 완성이 안 된, 완성이 대담한 게 있으면, 항상 선입 손출법이, 기초 제공품을 빼기 때문에 더 작아요. 없으면 같은데 더 작다고요. 그래서 더 작은 거예요. 이게 차이가 얼마 발생했어요? 10만, 8만, 그러니까 10만에서 8만 빼면 2만이 되겠네요. 2만. 이게 그 차이예요, 여러분. 결과의 차이. 이게 기초 제공품이 2만이었다는 건 확실한데, 왜 그러냐면 이게 전량 투입됐으니까 100%니까. 예. 그래서 2만이 맞아,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차이가 2만이 발생했다. 이거죠. 첫 번째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재료 쪽을 구했으니까 지금 이제 가공 쪽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예. 가공 쪽을 보면 그 가공 쪽은 그 차이가 얼마냐면요. 선입 선출법은 62,000 단위고 평균법은 7만 단위니까 차이가 8,000이 났네요. 수량은 2만 개 맞으니까 이 퍼센트를 모르는 거죠. 완성도 X 물음표 하면 8,000이 나온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말입니다. 둘의 그 차이 발생된 거 각각 계산해 봤는데 재료 쪽은 2만이고 가공 쪽은 8천이다. 그 차이가 발생된 거는 이 기초 제공품 이 환산량 때문에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환산량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니까 재료 쪽은 전량 투입이니까 이렇게 되고 가공은 몇 프로 됐는지는 몰라요. 이게 완성도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가공품의 완성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료는 100% 투입됐다라고 말했으니까. 그래서 이 완성도는 가공품의 완성도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가공품의 그, 이 완성도 곱해서 발생된 차익이 8,000원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기초 제공품 2만 개 확실하다고 말한 거는, 예, 재료는 100% 투입됐으니까 그 차이가 2만 발생했잖아요. 그러게 2만 개 확실해요. 그러면 가공도 기초 제공품 2만 개 쓰고 차이가 8,000이니까 8,000쓴 다음에 완성도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완성도는, 예, 그 물음표는 8,000 나누기 2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0.4, 40%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상공재지의 2022X년 5월 말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주식회사 상공재지의 2022X년 5월 말 제조원가는 다음과 같이 집계되었다. 또한 원가 계산 방법은 종합원가 계산 평균법으로 계산한다. 이게 평균법으로 하는데요. 예. 그럼 평균법의 공식이 생각나야 돼요. 단위당 원가에. 이제 앞에서 4번도 한번, 예, 평균법의 공식에다 대입해서 풀었습니다. 이제 그거하고 똑같은 건데 이번엔 단위당 원가까지만 푸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자료가 제시됐어요. 이렇게요. 재료 원가는 전량 투입됐대요. 100%. 재료 원가, 재료비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재료비, 재료 원가. 가공비, 가공 원가. 같은 말이 됩니다. 이제 공식을 써보면, 단위당 원가는 기초 제공품. 전기가와 합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에 소비한 양을 말하는 거죠. 이건 이제 올초로 바꿔서 푸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완성품 환산량. 이게 공식이잖아요. 평균법에 또 완성품 환산량의 공식은 전기값 빼지 않으니까 완성품 수량에서 이건 이제 평균 내는 거니까 전기값 안 빼요. 플러스 기말에 완성이 안된 기말 제공품 환산량 이렇게 되죠. 얘는 이제
올말로 보면 되겠어요. 이거 1000개입니다. 1000개로 바꾸어서 풀게요. 자, 그러면 재료 원가하고 가공 원가로 각각 계산해 볼게요. 재료 가공. 빨리 계산합니다. 기초 제공품 플러스 단기 총 제조 원가가 투입된 비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투입된 재료 쪽부터 할게요. 재료 원가 올초가 기초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당호 착수량이에요. 투입된 그 비용입니다. 계산해 줬어요. 18만 원. 여기는 두개 계산해서 68,000원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완성품 수량이 어디냐면 여기네요. 3,000 플러스 기말의 제공품 환산량 1,000개 100% 3,000 더하기 1,000개 곱하기 40% 이렇게 곱하기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18만 원 나누기 3,000 더하기 1,000 4,000이 되겠죠? 그러면 45. 여기는 68,000 나누기 3,000개에다가 여기 1,000개에 40% 그러면 3,400개 되겠네요. 예. 얘를 계산하면 20이 나옵니다. 따서 정답은 자,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1번. 다음은 7번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안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수행한다. 다음 3월분 원가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 제공품에 포함된 재료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재료는 공정처에 전부 투입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선입선출법을 알아야 돼요. 예. 선입선출법에 기말의 제공품 재료원가를 구하래요. 예. 그러면 이게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기말의 제공품 남아있는 수량이 곱하기 단위당 원가잖아요. 예. 이게 기말 제공품이죠. 자, 그래도 재료 쪽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조금 빨리 풀 수는 있겠네요. 이게 두개다 하라고 안 했으므로. 예. 자, 그다음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 재료는 공정처에 전부 투입된다. 100%. 이게 자료가 중요하죠. 그러면 기말 제공품 환산량은 500개 곱하기 100% 곱하기 단위당 원가인데 이 단위당 원가를 구하는 게 문제네요. 그렇죠? 예. 단위당 원가는 선입선출법의 단위당 원가니까요. 선입선출법은 단기값만 가지고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단기에 투입된 총 제조원가에다가 완성품 환산량 이렇게 되는 거죠.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품 수량에서 공식을 안 외우면 풀수 없어요, 여러분. 계속 공식 대입하잖아요. 선입선출법은 단기값만 가지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기초 거 빼야죠. 기초 제공품 환산량 빼고 기말은 더하죠? 기말 제공품
환산량. 이렇게. 자, 그러면 단기에 투입된 재료 쪽만 구할 거니까요. 재료 원가는 180. 이것만 구해내면 돼요. 이렇게 구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기 위해서 완성품 수량은 1000개 빼기 기초 거 자료가 필요해요. 300 곱하기 재료는 100% 투입이니까 100% 계산 하나만 해요. 플러스 기말 500 곱하기 100% 계산 하나만 하죠. 따서 1000 빼기 300 더하기 500 하면은 1200이 돼요. 이걸 1200을 이렇게 그럼 180만 원 어치 투입된 거 나누기 120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단위당 원가가 1500이 됩니다. 그럼 여기 단위당 원가 이 부분에다가 1500을 곱해주면 500 곱하기 예. 500개 곱하기 100%니까 500 곱하기 1500원. 7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3번입니다. 예, 공식을 외워서 풀어야 돼요. 자, 마지막 8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대안의 10월 중 재료의 입출고에 대한 내역이다. 계속기록법 하에 선입손출법을 이용하는 경우 10월 말에 재료의 재고액은 얼마인가? 선입손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작업에 투입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빨리 풀수 있겠네요. 자, 전월에 예, 300개 500원짜리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200개 소비했으니까 여기서 200개 사라지면 남은 건 이제 100개 남고 단가는 500원짜리죠. 다시 이렇게 구입했네요. 예, 300개 520원. 520원짜리 300개. 총 400개네요. 400개 중에서 200개를 소비했대요. 200개 소비하면 먼저 순서대로 소비해야 되니까 앞에 거 500원짜리 100개. 그 다음에 여기서도 100개 소비해야 되죠. 그럼 남으면은 100개 소비하니까 예, 200개. 520원짜리가 남아요. 다시 510원에 500개를 사왔대요. 500개, 510원. 600개를 소비했대요. 700개 중에서 600개 소비했다니까 앞에 거 520원짜리 200개 소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400개를 소비하겠죠. 남으면 100개고 510원짜리 100개가 남았으니까 곱하면 얘가 재고액이 돼요. 그래서 510원 곱하기 100 정답은 51,000원. 51,000원어치가 10월 말 재료의 재고액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